우리의 수업도 신화가 될 것입니다. 대체불가 신성현 대표예요. 와! 영혼 없는 이 리액션 감사합니다. 그치? 자, 갑니다. 우리 대망의 2024년 양평중학교 2학년입니다. 레슨 1 들어가요. 그죠? 동화 윤정미고요. 그지? 교과서는 우리 1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짜잔! 당연히 사형식 동사였었어. 그지? 이거 배웠죠? 사형식하고 저기 상관접속사에 대해서 배웠죠? 수업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뭐 하고 있어? 수업. 자, 보세요. 우리,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아유, 아까 그냥 초절한 수업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네. 자, 일로 따라오세요. 우리 사형동사 얘기해볼까요? 한번 얘기하면서 가볼까? 자, 보세요. 우리 사형동사가 뭐죠? 사형동사는 사형동사죠. 일단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어떤 동사든 간에 무조건 사형식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말에 무슨 뜻이 있다고 해요? 이 동사가 전부 다? 주다의 뜻. 주다의 뜻을 끝이 내포하고 있다. 그럼 물론, 동사를 보고 무조건 사형동사로 판단해서 안 돼. 그래서 너희들 맨날 뭐 기분한 동사를 보고 삼형식이다 사형식이다 이렇게 미리 예단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영어는 정확한 그 사형식 쓰이는 자리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자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형식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지. 주어 쓰고 일단 동사 뱉죠. 이거는 이제 삼형식부터는 모든 게 이거부터 시작이야. 그죠? 그다음에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시작. 목적어가 한 개 나오고 요걸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먼저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가 한 개 더? 두 개 나오죠. 이거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직접 목적어라고 설명한다고 그랬어. 그죠? 그치? 자, 근데 우리는 이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누구 써요? 사람. 여기 누구 써요? 대상. 뭐라고? 막 뱉지 말고. 그치? 대상이나 사물 여기다 뱉어. 그치? 그래서 우리말 이 자리가 확인됐을 때 자 갑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동사는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동사는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시작. 주어. 주다. 주다의 뜻을 갖고 있어. 맞지? 그래서 우리 해석은 이렇게 되죠. 여기다 우리말에 주로 어떤 도시가 붙어요? 애기가 붙고 여기에 뭐가 붙어요? 을르. 자, 우리는 이 토시야. 그래서 우리는 자리와 상관없어. 그냥 이 토시 붙여서 말하는데 영어는 뭐뭐에게 뭐 을르를 뭐 해주다, 보내주었다, 보여주었다, 가르쳐주었다 하려면 이렇게 자리대로 써야 돼. 맞지? 선생님들 여기 어떻게 적는다고? 한 번만 더 적자. 시작. 아이유 알아? 아이유는 알아도 그지? 이게 뭐지? 뭐야 약자예요? indirect object. 그래서 간접 목적어라고 그러고요. 저걸 이제 in을 뺀 그냥 direct object 해서 직접 목적어라고 그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사람 뱉고 사물 뱉어. 괜찮지? 뭐 이거는 우리 사형식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요렇게만 보세요. 여기에서 시험 나오는 거 무조건 이거 시험입니다. 별표 몇 개? 천 개. 이 사형식을 무조건 몇 형식으로 바꾸라는 거 시험 나와? 그렇지. 삼형식으로 바꾸라는 거 서수영단학교는 100% 그리고 객관식은 삼형식으로 바꿨을 때 적절한 전사를 쓸 줄 아는지 모르는지 객관식 100% 출제합니다. 그렇지. 자, 보세요. 자, 삼형식으로 바꾼다는 거는 자, 보세요. 이렇게 써볼게. 우리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똑같이. 나는 보여주었어. 누구에게? 지인이에게. 응. 이렇게 써볼까? 보세요. 그 사진을 보여주었어. 괜찮아요? 그렇지?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을 때 지인이한테, 지인이에게 사진을 보여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지? 맞지. 만약에, 자, 보세요. 이게 안 나오면 매형식이야, 무조건. 문장 틀린 건 아닙니다. 삼형식이 되고 무슨 뜻이 돼? 주다의 사운드가 없어져. 이거 되게 신기하죠? 자, 이렇게 자리가 되게 다니는 중에. 안 나오면 얘는 뭐가 돼? 주다의 사운드가 없어지고 그냥 삼형식으로. 뭐를 보여주었어? 제인이를 보여줘. 제인이도 나와 해서, 에이, 보여준 거야, 그지?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요걸 삼형식으로 바꾼다면, 당연히 보세요. 어떻게 가야 돼요?
무조건 주어하고 동사는 건들지 않는 거죠. 그렇지? 괜찮아? 삼형식은 뭘로 끝나야 돼요, 그냥? 이걸로 끝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삼형식이잖아. 그지? 맞지? 근데 여기다가 사람을 쓰면, 여기다 만약에 by나 by의 과거인 bought을 쓰거나, make를 쓰면, 사람을 만들거나, 사람을 구입하거나, 이러면 정말 공포영화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뭐만 써야 돼요? 빨리게. 누구만? 요거 아까 X2였던 누구만? 그 대상만 딱 보내고 끝! 나야지만이 삼형식이야. 맞지? 여기에서 이제 전치사 세 개 쓰죠. 자, 이 친구를 X를 사람을 요로 돌리는데, 사람을 요로 빼는데, 여기에 전치사, 요거 시험이야. 첫 번째. 누구? 2를 씁니다. 왜냐? 삼형식 바꾸려면 당연히 이 사람이 전사 씌워서 중요 요소가 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전사 씌운다고 그랬어. 기억나지? 우리 전에 했었던 거 여기 다 했었어. 그지? 다시. 전사를 왜 씌우냐면, X를 뭐 했다. 그리고 삼형식으로 끝나야 되니까. 여기다 이걸 놔두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써보면, 이거 펜이 이렇게 돼 있나? 잘 보세요. 그냥 써버리면 이런 느낌이 와요. 나는 보여주었어. 그 사진을. 제인.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문법은 또다시 사형식 그대로입니다. 어떤 느낌이 된다고 그랬지? 시작? 뭐가 된다고요? 사진에게 뭐를 보여줘? 제인이를 보여줘. 정말 이상해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영어는 여기에서 마침표가 끝나야 돼. 물론 마침표는 뒤에 있지만 일단 의미 단위가 끝나야 돼. 그치? X로 끝나야 돼. 그래서 삼형식 맞죠? 이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진을 보여줬어. 이거 삼형식이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 여기는 사람은 어떡하냐? 사람은 어떡하냐? 바로 문장에서 주요 요소가 되지 않는 전치사를 씌운다는 거지. 전치사를. 그지? 전치사 종류 세 가지. 90% 누구 쓴다고? 90% 몇 퍼센트? 그냥 무조건 씁니다. 90% 2 쓰면 돼.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그 10%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10%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죠. 사실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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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누구 써요? 9%. 9%예요. 누구? 그렇지. for. 1% 있어. 1%. 1%는 여기 동사도 1%야. 어떤 동사 나올 때? 그렇지. 요 동사 나올 때 1% 누구? 요거 그렇지. 요거 1%. 그 원장님, 1% S크는 뭐 그냥 자동으로 외워질 거고 9% 있는 동사들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그럼 우리 이거 잠깐만 이거 한번 얘기해 보자. 전치사 2는 왜 쓰는 겁니까? 명사 앞에. 이유가 있겠죠. 그치? 아니, 삼형식을 만들면 얘를 이제 문장의 주요 요소로 안 만든 거야. 요렇게 이제 가로쳐서 요렇게 해서 문장의 주요 요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형태가 된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 2 하나만 쓰지. 왜 4도 있고 5도 있고 그러냐는 얘기야. 그치? 2. 어떨 때 2를 쓰는 거죠, 우리? 2. 사실은 요 뉘앙스 때문에 2를 쓰는 거죠. 알죠? 저 목적지로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이 전사 2를 가지고 2 부정사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치? 목적지로 나아가는 방향을 표시해. 그지? 목적지로. 우리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 당연히 이제 2 부정사를 여기서 만들어놓고. 어쨌든 전사 2. 자, 그러면 4는 언제 쓰는 거야? 4. 5부는 그냥 1%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럼 4는 왜 쓸까? 4. 그러니까 무작정 저 동사 외우지 말자는 얘기야. 그치? 왜 for 쓰니까 당연히 그 동사와 함께 for. 아, 그러면 그 동사들이 그래서 for 쓰는구나 하면서 쉽게 우리가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 for는 뭐지? for. 요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for의 기본 뜻이 누구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어. 누구를 향한, 누구를 위한 요런 마음의 요런 뉘앙스가 담겨있어. for가. 그래서 이렇게 전사를 달리 쓰는 겁니다. 괜찮아? 거기 책에 써있어요. 동사 몇 개 외울래요? 정신없네. 자 보세요. 일로 있어 볼게요. 다시. 무조건 뭐 쓰면 된다고요? 여기 이제 애기가 아니라 X로 끝난 거니까 사진을 보여줬어. 누구에게? 3형식 바꾸면 요 명사표에다 무조건 뭐 쓴다고요? 90%? 그렇지. 2 쉬워서 요렇게 3형식 만든 거 끝이야. 끝. 그지? 근데 단, 우리 요게 있어요. 요기 잠깐 지울게. 자, 보세요. 제인이가. 자, 메뉴인 동사니? 메이드. 메이크의 과거이면서 메뉴인 동사야.
빨리 얘기해봐. 얘기할 수 없지. 영어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지? 자리를 보고 매정실 쓰였는지를 아는 거지. 그냥 얘기하면 안 돼. 자, 보세요.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줬어요? 자, 승민아. 이렇게 확인됐을 때 얘가 사형식 쓰인 거죠. 사람 나오고 대상 나왔죠. 그러면 무조건 어떤 동사든지 무슨 사운드가 들어간다? 주다의 사운드가 들어간다. 이게 되게 중요해. 만들어 주었다. 이런 얘기야. 그지? 우리에게 뭘 만들었어?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어. 자, 이건 사형식이죠. 삼형식 바꿉니다. 시작. 되게 쉬워. 제인 메이드는 건들지 않는 거죠. 뭐부터 쓴다고? 뭐부터 써야 된다고? 뭐부터? 대상부터 쓰고 의미 단위가 끝나야 된다고. 그래야 삼형식 되는 거니까. 그지? 의미 단위가 끝나야 된다고. 케이크를 만들었어. 자, 놀랍게도 잘 봐. 아까 얘는 무슨 사운드가 들었었죠? 자리 확인하고 무슨 사운드가 들어간 거야? 아, 전부 주다 사운드가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지? 이렇게 쓰는 순간 얘는 주다 사운드가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사라지는 거야. 그지? 사형동사로 쓰인 게 아니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뭐뭐를? 과거니까. 주다의 뜻이 아니라 대단히 놀랍지 않니? 이렇게 자리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져. 그냥 만들었다의 뜻이야, 그죠? 케이크를 만들었어. 자, 그 다음에 us를 여기다 뒤에 쓰죠. 근데 뭐 쓴다고? 무조건? to 쓰면 되는데 이제 요럴 때 이제 틀린다고 그러죠. 9%. 자, make 보세요. 뭐라고? 케이크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을 향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원장님 케이크를 만들었어. 요게 for란 말이야. for. 누구누구를 향한 마음. 그렇게 외우셔야 돼, 그지? 그래서 뭐 써야 돼? to가 아니라 for. 요거 다시 이렇게 to 쓰는 거와 for 쓰는 거와 of 쓰는 거 100% 출제. 그리고 두 문장을, 아니, 이거를 4시 3형식으로 그대로 써봐라라는 거 서수령 100% 출제합니다. 그치? 괜찮아? 그러면, 자. 여기 다시 일로 가볼까요? 자, 일로 가봅니다. 뭘 쓸 거냐면 일로 가보자. 여기 보세요. 요거 몇 개 외우자. 요렇게만. 시작. 요렇게만. 자, 몇 개만 외웁시다. 자, 시작. 써 있어. 누굴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 누구를 향한 마음. 그치? 그리고 여기에 by 오는 거. 그냥 3형식 쓰면 그냥 뭐뭐를 샀다의 뜻이지만 4형식이면 누구한테 뭐를 사준 거. 누구를 향한 마음. by.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저거 get. 누굴 위해서 내가 이걸 가졌어. 야, 내가 널 위해서 이 자리 내가 가지고 있었어. 내가 널 위해서 자리 맡아놨어. 그치? get.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이거 멋진 거 내가 선택했어. 내가 널 위해서. 괜찮아? 그리고 누굴 위해서 요리를 해줬어. 요리. 내가 널 위해서 노래를 부를게. 노래를 부를게. 몇 개 없어요. 그치? 괜찮니? 자,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내 동사는 삼형식으로 바꾸라면 반드시 뭘로 끝나야 돼? 뭐만 끝나야 돼? 뭐만 끝나야 돼요? 명사인 대상으로 의미 단위야 끝! 나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다 주다 사운드가 아니라 무슨 뜻? 그냥 X를 만들다. X를 구입하다. X를 가지다. X를 선택하다. 이 뜻이야, 그죠? 여기 이제 사람이란 명사를 여기 뒤에 이제 쓸 때 그냥 쓰면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 삼을 대상에게 이거를 뭐 사주었다 만들어줬다 이런 뜻이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뭐 보신다고요? 시작! 얘네들 for. 그래서 얘는 문장의 주요소가 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해서 4형식을 3형식 바꾸는 것 뿐이야. 할 수 있겠지? 괜찮아? 잘 봐야 돼. 시험 나와 이거.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 살짝만 찌그려보고 한번 가볼까요? 보세요. 자, 여기 있는 기본 문제 한번 보러 봅시다. 나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어. 너희 책에 있어. 책 저기 그거 어디 있어? 저기 그렇지. 교재 보세요. 우리 빨리 보면 한국말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 한국어를 보고 빨리 뭐 하는 습관이 중요하냐면 영어식 사고로 빨리 바꾸는 습관이 중요해. 그죠? 왜냐면 이거는 한국어잖아. 그지? 빨리 영어식 사고를 바꾸셔야 돼. 영어식 사고 딴 게 없죠?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작. 나는 뭐뭐 하지 않았다. 그지? 그에게 이메일을 뭐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X 두 개 뱉는 거죠. 당연히 이게 영어식 사고죠. 여기다 뭐 쓴다고요? 사람 자리고 여기에 대상이 되겠지. 괜찮아요? 이렇게 영어식 사고로 빨리 바꿨으면 이제 쓰면 됩니다. 불러볼까요? I didn't. 보내지 않았어.
send. 그치? 누구에게? 그에게. 동사 뒷자니까 또 he 써라. he 쓰면 안 된다. 그치? 목적어 형태 써야 돼. 목적격. him. 그에게 뭐를요? 이메일을. an email. 이렇게 오셔야겠죠. 괜찮나? 자, 요거 바꿔봅니다. 사명식으로 바꾸래. 시작. Tom didn't tell. 말하지 않았어. 여기 자리 보세요. 사람 뱉고 대상 뱉었어.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에 뭐가 붙는다고요? 뭐뭐한테. 누구누구에게. 여기에 을르리 붙어. 그러면 사명식은 빨리 영어식 사고로 전환하셔야 된다고 그랬어. 빨리. 주어 동사 쓰고 X로 의미가 끝나야 돼. 그리고 사람 명사를 뒤에 뱉었는데 얘를 문장의 주요 요소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반드시 앞에 전인사를 씌운다. 그 전인사는 그 세 가지. 그치? 어려울 거 없어. 그치? for 쓰는 것만 잘 외워놓고 있으면 되겠죠. 그치? 왜 for 쓰는지 말씀드렸어. 당연히 그 동사들은 누굴 위해서 구입하거나 누굴 위해서 만들어주거나 요리해주거나 이런 뉘앙스가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 그게 당연히 전인사 for 쓰는 거야. 그럼 시작! 불러볼까? 헬리나 시작! 불러볼까? 탐! 시작! 니른! 텔! 여기까지 그대로 쓴 거죠? 그치? 뭐부터 써야 돼? 당연히 뭐부터? 어, truth. 자, 승민아, 맞니? 일단 30 끝난 거야, 그치? 어, 이 대상, 이 목적어를 말하지 않았다. 끝난 거야. 근데 저 어디 갔니? 미. 미 어디 갔니? 미. 그치? 그냥 일단 쓰면 안 된다고 했죠? 무슨 뜻이 된다고 그냥 쓰면? 어떻게? 시작! 그 진실, 사실에게 나를 말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이상한 말이 돼. 그래서 뭐 쉬운다고요? 시작! 텔! 요거, 누굴 향한 마음 있어? 느낌 있어? 누구누구를 향한 마음 있어? 느껴져? 마음? 누구누구 향한 마음 느껴져? 누구누구, 어이, 깜짝이야. 어이, 실패. 어이씨, 코를 확, 탁 치려고 그랬는데, 자신. 누구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니, 텔? 이거 없더라도 그 몇 개의 동사 외우시면 돼. 외우시면 돼, 그지? 외우시면 간단히 해결돼. 당연히 저는 외우지 말고 이해 먼저 하시라는 얘기야. 당연히 누굴 위한 마음, 누굴 향한 마음이 안 들어가 있어. 뭐 쓴다고 씁니다? 투. 끝.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그지, 서술형? 괜찮지? 자, 그러면 다시 내가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들. 요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요 두 문장은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요거 잠깐만 읽고 가볼게. 그냥 읽어볼게. 자, 보세요. 자, 시작. I give my horse some care. 자, 보세요. give. 매듭이 동사야. 빨리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자리 보고 확인해야겠죠? 4형식으로 쓰였어. 왜? 누구누구에게, 사람은 아니지만 생물체. 이렇게 됐으니까 기부가 4형식으로 있는 거지. 기부 4형식 아니야. 자리에 따라서 3형식 될 수 있어. 당연히 그죠. 뭐뭐를 주었다 이렇게 하고 뒤에 전인사 씌우고 명사 씌우면 3형식 동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기부를 주다로 뭐 4형 동사로 이렇게 암기하고 그러시면 안 돼. 자, 무슨 뜻 그러면 나는 준다. 누구에게? 내 말에게. 뭐를 줘요? 그치. 몇 개의 당근을 준다. 그치. 당근. 당근하고 채찍도 줘야지. 그치. 동물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줘야 되잖아. 당근만 주면 안 되는 거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꾸 당근만 주면 안 돼. 그러면 계속 잘한다 해주면 안 되잖아. 그지? 거기에 적절한 채찍도 줘야 되지. 그지? 그 진짜 채찍 사갖고 와서 때려야 되지. 그지? 나만 쓰레기야, 뭐야. 여보세요? 자, 읽어볼까? 교과서에 나온 단어야. My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는요? told. 자, 자리 보고 몇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빨리 얘기해봐. 그렇지, 4형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무슨, 모든 뜻이 무슨 뜻이 들어간다? 주다의 뜻, 사형식은. 그지? 말해주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되는 거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한 번만 가볼게. 요것도 살짝만 정리해보고 갈게. 우리 너희들 많이 헷갈린 거 있어. 기부는 애들이 뭐 잘못 착각하고 이제 뭐 보자마자 사형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특히 텔 같은 경우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텔두. 뒤에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만 끝이 나면 당연히 무슨 뜻이에요? 이 대상을 말한다 이 뜻이지. 그지? 돌두면 말했다 이 뜻이고. 정신 차려, 얘들아. 그지? 이름은 얘 텔은 몇 형식 쓰인 거야? 이 자리 보고 알죠? 무슨 뜻? 몇 형식? 3형식을 쓰였지. 그지? 그러니까 주다의 뜻이 없어. 그지?
뭐뭐를 말한다. 과거에서는 뭐뭐를 말했다. 이렇게 읽어야 돼. 그죠? 근데 같은 텔이라도 물론 과거면 톨드겠죠. 여기에 명사를 사람을 뱉고 그 다음에 명사 하나를 더 뱉는데 대상이나 사물을 뱉었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자리한 걸 보고 우린 사형식이라는 거 아는 거고 이때 이 텔은 무슨 뜻이 들어간다고요? 무조건? 말에 주다의 뜻이 들어가. 그지? 과거면 말에 주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너도 혹시 수요동사라 이렇게 배우지 않았니? 수요동사? 뒤에 뭐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수요동사. 간접목적어에 직접목적어를 뭐 수여한다, 준다. 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자리에 따라서 그 요소, 정확한 거에 따라서 그 상태로 배우셔야 돼, 정확하게. 그리고 왜 for 쓰는지, 왜 to 쓰는지 정확하게 느끼셔야 돼. 뭐 ask는 그냥 외우시면 되잖아. ask는 of 쓰니까.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시험 하나만. 여기까지가 90점이고요. 100점 맞는 애는 여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겠죠? 제가 문제가 뒤에 있나 모르겠는데. 자, 여기다. 빈칸이 여기 있으니까 에이씨, 일로 가야지. 자, 보세요. 일로 옵니다. 자, 보세요. 얘 한번 정리해야 돼. 저번에도 정리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만 정리해 드릴게. 자, 보세요. 자, 일로 오세요. 누구? 혜리나? 시작? 누구, 어떤 동사의 특징이야? make, make를 보자마자 매등식 동사다 얘기하는 건 정말 영어를 잘못 배운 거야. 그치? 정확한 문장의 위치와 자리를 확인하고 얘가 매등식을 쓰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그치? 근데 얘가 사형식이 마치 동사 뒤에 X 두 개 뱉잖아. 뭐, 목적을 두 개 뱉잖아. 그러니까 누구랑 헷갈려? 오형식이랑 헷갈릴 수 있어. 그거 노리는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make가 오형식으로도 자주 쓰이죠. tell도 오형식으로 쓰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잠깐 보세요. 자, 일로 오셔야 돼. 자, 보세요. 첫 번째. 자, make 매등식 쓰일 수 있어. 빨리 얘기해. 이형식으로 쓰이지? 기억나니? 자, 이렇게 볼래? 주어 쓰고 make 이리 뭐 나오는 거? 무슨 패밀리? 그렇지. 보어 패밀리만 적을게. 보어 패밀리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일단 두 가지 시작. 자, 동사 뒤 명사나 현사 나와서 연결하는 건 2형식밖에 없어요. 그렇지? 이때 make가 어떤 형이 된다 그랬지? 우리 여섯 가지 2형식 배운 거 있었어. 여섯 가지 2형식. 자, 대답해. 네. 어떤 거지? 너 이렇게 쓰니? She will make a good mother. 그녀는 좋은 엄마를 만들 거야. 언젠가는 만드는 거니? 공포 영화지, 그지? 기억나? 이형식 동사 중에 뭐 어떤 거 있었어? 이름들 봐라. 비커명 있었어요. 비커명. 그치? 어떻단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여기 명사 뱉었죠? 명사 뱉어서 이러한 나중에 언젠가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라는 뜻의 이형식이지, 당연히. 자, 그 다음 당연히 매등식 있어요. 두 번째. 매등식. 당연히 삼형식이죠. 이 삼형식은 우리 사형식을 삼형식 바꾼 거 같이 다 들어가요. 그지? 다 들어가야 돼. 당연히 똑같아요. 이거 쓴 다음에 make 썼어. 영어는 자리로 결정돼. 무조건 뭐만 쓴다고요? 대상만 쓴다. 근데 쳐봐. 요게 요 대상과 여기 있는 명사 같은 경우 이 대상, 얘도 대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 이러니까 얘를 문장에 대한 이해력을 잘 쌓으셔야 돼. 그죠? 이형식인지 삼형식인지 구별이 안 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냥, 그치, 뭐뭐를 만들다. 이 X를 만들다. 삼형식이죠? 예문 하나만 간단히 갑시다. 그죠? She made the box. 상자를 만들었어. 끝! 그치, 삼형식이지. 자, 근데 만약에 널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 뭐 붙여요? 시작? 의미단이 끝났어. 누구 쓴다고? 전인사?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뭘로 쓰여? 몇 형식? 사형식. 당연히 사형식이죠. 자, 마찬가지로. 주어 쓰고, 메이크란 동사 쓰고, 뭐 나온다고요? 사람, 대상 두 개 뱉는다. 그치?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를? 이때는 이 메이크가 무슨 뜻이 된다? 주다의 사운드가 들어간다. 뭐뭘 만들다의 뜻이 아니야. 그쵸? 그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예문을 잘 적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예문 그대로 같이 써볼까요? 요렇게 시작 똑같은 거예요. 자, she made you the box. 자, 시작. 무슨 뜻? 만들다가 아니야. 만들어주다. 과거니까 만들어주었다. 너에게 상자를 만들어줬다. 사형식이 되겠지. 얘가 또다시 몇 형식 있어? 마지막 네 번째. 오형식. 자, 잘 정리하셔야 돼. 이거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구별할 줄 모르면 무조건 틀립니다, 문제. 자, 혜린아. 메이크 나오고 뭐 뱉는다고요? X, Y. X, Y가 뭐냐면 그냥 자리를 표기한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여기 또다시 뭐 온다고요? 무슨 패밀리? 포어 패밀리. 그러니까 얘가 이형식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죠. 두 개,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거. 여러분들 이 두 개만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문제 풀 때는 명사하고 형용사 뱉을 수 있어. 그렇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시작. X를 Y로 만들다. 뭐뭐를 뭐뭐로 만들다. 뭐뭐를 뭐뭐로 만들다. 그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만들어 주다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She made you. 자, 요거 생각해봐. 자, 요거 생각해봐. 지금 보면요, 얘네가 있잖아. 자리가 똑같아. 이렇게 아주 비슷하지? 그치? 이거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고. 똑같이 얘도 뭘 적었어요? 뒤에 너에게 대상. 대상이니까 여기 명사 올 수 있죠. 얘도 당연히요. 명사 올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기 형용사 오면 무조건 뭐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사형식은 아닌 거지. 사형식 형용사가 없어 뒤에. 그렇지? 명사가 오죠. 똑같이. 똑같이 올 수 있죠. 그죠? 구별하는 거 시작. 읽어봐야겠죠. 당연히. 너를 박스로 만들었어? 공포영화지. 지금 오형식으로 읽은 거야. 뭐뭐를 뭐뭐로 만든다. X를 Y로 만든다. 공포영화지. 당연히 어떻게 돼? 너에게 박스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돼야 사형식이 되는 거죠. 이 밑으로 보세요. 사형식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녀는 만들어줬어. 너에게 변호사 한 명을 만들어줬어. 완전 공포영화야. 뭐라고요? 오형식 문장이지. 뭐뭐를 뭐뭐로 만들어? 너를 변호사로 만들었다. 열심히 그지? 뒷바라지하고 뭐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변호사가 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괜찮아? 응. 메이크 동사 특징. 얘네 특히 요 사용식과 오용식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지? 시험 반드시 나온다고 이제 말씀드렸어. 자,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넘길 겁니다. 보세요. 너희들 많이 알고 있어. 사다. 과거는 당연히 boat. 이렇게 돼 있어. 자, 대답해볼까? X만 나오면 무슨 뜻이야? 이 by랑 boat는? 당연히 삼형식이니까 무슨 뜻? 삼형식이 무슨 뜻? 이 X를, 뭐뭐를? 당연히 이 X를 구입한다. 과거면 구입했다. 그치? 샀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 근데 같은 말이라도 요게 이렇게 옵니다. 사람 뱉죠? 그리고 대상이 나와. 오형식하고 구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 바이는 일단 오형식으로 쓰이지 않아요. 오형식으로. 여기에 대상 나오지. 이때는 무조건 무슨 사운드가 된다 했어. 무조건. 무조건 무슨 뜻? 무조건 무슨 뜻? 무슨 뜻? 주다 할 때 뭐뭘 사다 구입하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뭐를 사준다. 과거면 누구에게 뭐뭐를 사주었다가 돼야 돼. 이렇게 자리에 따라서 그 뜻이 확확 바뀝니다. 영어는. 괜찮냐 혜린아? 괜찮게 뭘 괜찮아? 그 눈 감고 뭘 공부한다는 얘기야 이거.
자, 여기 교과서에 나왔던 겁니다. 자, 전국에 있는 이 동아 윤정밀 쓰는 양평중학교 포함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거야. 요런 그림을 주고 이 그림에 맞게끔 사형이 동사를 이용해서 쓰라고 하는 요런 식으로 서술형을 낼 수 있습니다. 그치? 한 문장만 낼 수 있고 얘는 이제 교과서니까 이제 요거 이제 전체 다를 써놨어. 서술형 나올 수 있어. 자, 보세요. 일로 와. 자, 에릭이 생일에 받은 선물을 보고 에릭의 일기를 완성해버려요. 자, 보세요. 에릭, 뭘 받았죠? 엄마로부터 뭐 받으세요? 책을 받았고, 누구부터? 케이트한테는 꽃을 받았고, 진호한테는 야구모자, 그지? 모자를 받았어. 맞지?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갑니다. 보세요. It was my birthday today. My mom gave me. 여기 아예 이렇게 줬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를 통으로 이렇게 주고 서술형을 쓰라고 한다고. 그치? 써볼까? 나에게 뭘 준 거야, 엄마가? 책을 한 권 줬지. 쓸 수 있을까? 자, 갑니다. 진호는? 진호죠? 보냈어. 샌디의 과거죠. 당연히 영어는 자리대로 그대로. X에게 뭐를 보냈어? 사람에게 뭐를 보냈어? 목적 두 개 써야겠죠? 그럼 시작. 나에게 뭐를 보냈죠? 야구모자 어떻게 써요? 햇 아니야. 햇은 여성용 저기 패션용 저기 모자를 얘기하고요. 이렇게 야구모자는 캡이라고 씁니다. 캡. 자리도 쓰죠. 자, 갑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문장. 케이트가 나한테 보내주었어 해도 되고요. 주었다 해도 되고요. 꽃을 만들어줬다 해도 돼. 자, 메이크로 한번 써보세요. 메이크. 메이크로 써보세요. 여기. 요 칸에다가 이렇게. 저는 위로 올라갈게. 써보세요. 시작. 케이트. 메이크 용어라고 그랬어요. 이미 받은 거니까, 만들어준 거니까, 메이드. 나에게 뭐를?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flowers 당연히 이제 복수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단수 쓰려면 어 써야 되는데 꽃이 한 송이가 아니죠. 그렇지? 그럼 다 감점이 되는 거야. 감점. 괜찮니? 또는 이렇게 주고 이 문장들을 전부 뭘로 바꾸라고 서술형 낼 수도 있어요? 삼형식으로 바꾸라고 서술형 낼 수 있어. 맞지? 그럼 승민이 불러봐. 요 문장만 삼형식하고 넘깁니다. 시작. Kate made me some flower. 물론 다 써도 돼요. 이런 동사 써도 되고 이런 동사 써도 돼. 근데 일단은 임의로 내가 make를 가지고 한번 써보라고 한 겁니다. 그치? 자, 불러보세요. 승민이. 삼형식 시작. 삼형식. 케이트. 메이드까지 그대로 쓰지. 건드리는 거 아니지. 그치? 뒤에만 자리 바꾸고 적절한 전사 쓰는 거죠. 메이드. 만들었어. 삼형식 시작. 시작. 얘 먼저 써야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하고 일단 마침표 찍으면 삼형식이 끝난 거잖아. 삼형식 작업이 끝난 거야. 근데 얘 어떻게 할 거냐고. 얘 써준다 이거야 일단. 그지? 뒤에 쓰는데 그때 뭐가 필요해? 전치사가 필요한 거지. 누구 쓴다고? 봐, 이렇게 틀려버려. 그러면 얘 for잖아. 몇 개 없잖아 단어. 그지? 누구누구를 향한 마음, 누구를 향해서 만들었어. 마음이 있어.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어. for야 for. 그지? to 쓰면 안 돼. 괜찮나? 자, 보세요. 대구시에 있는 경운중학교에서 시험 냈습니다. 자, 어법상 옳은 문장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읽어보세요. 옳은 문장 몇 개인지. 아, 거기 요거는 거기 없어. 책이 없어. 그 책은 내가 이제 일단은 가장 수업할 때 쓰려고 내가 딱 어떤 기준점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내가 중간중간에 학교 시험 문제를 줬어요. 여기 칠판만 보면서 풀어보세요. 같이 갑니다. 옳은 문장. A, 보세요. I'll buy you a drink. 맞아요? 맞아요? 자신있게 하세요. 나는 너에게 뭐를 사줄 거야? 음료수 사줄 거야. 맞지? B는요? 그는 얘기했어. 그 뉴스를 얘기했죠. 그치? 그 소식을 전달했어. 얘기했어. 누구에게? 우리에게. 삼형식으로 잘 썼고, 전인사 잘 썼죠.
시작. Can I ask a favor to you? 내가 부탁을 드려도 돼요? 당신에게? 이 favor는 호의, 부탁이라는 뜻이야. 부탁을 요청해도 돼요? 라는 말입니다. 틀렸죠? 뭐가 틀렸죠? 뭐 쓰죠? 1%. 그치? 갑니다. Mom, 엄마는 만들었어. 예쁜 인형을 만들었어. 괜찮죠? 그리고 전사 씌워서 삼형식으로는 잘 만들었어. 근데 동사 누구? 메이드. 누구를 위한 향한 마음이 있어. 뭐 써야 돼? For 써야 되죠. 그치? 지금 아직 A, B만 맞고 있어. 자, 이 우드라이크를 저기 우드라이크를 줄여 쓴 겁니다. 우드를. 기본 뜻은 원하다를 읽으셔도 돼. 보여주길 원해. 어쨌든 얘도 투 씌워서 붙였어. 영어는 그거 상관없이 자기의 의미에 따라서 언제든지 뱉을 수 있어. 삼형식이죠. 응. 보여주고 싶어요? 무언가를. 누구에게? 너에게. 자, 쇼! 보여준다. 그냥 방향만을 나타내죠. 맞지? 자, 시작 밑에 거. I'm going to send. 자, 당연히 send야. send에다가 이제 be going to 써서 의미를 확장한 것 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필요하면 사형식. 사형식 안 썼어. 왜 그렇죠? 전사 썼으니까 뒤에 목적으로만 쫓아온 거죠. 대상만. 나는 보내줄 거야. 이 소포를. 누구에게? To them. 그들에게. 괜찮아요? 보내준다. 누굴 향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지. 이거 뭐 쓴다고요? To 쓴다고 그랬지. 맞아? 그럼 답은 A, B, E, F가 되겠어. A, B, E, F. 3번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야. 대구시에 있는 관천중학교에서 시험 냈어. 자,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한마디. 옳은 것만이야? 옳은 거. 볼래요? 1번 보세요. 나는 보내주었어. 메일을 보내주었어. 자, 대사를 먼저 썼으면 누구에게? 여기 뭐 써야 돼요? 이거 있어야 되죠? 없지.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메일한테 그녀를 보내준 거야. 정말 공포영화야. 두 번째, will you give? 주실래요? 약간의 충고를 나에게요? 자, 대상 먼저 썼죠? 당연히 뭐가 없어? 여기도? 투가 없지. 이거 투를 안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간의 정보, 충고에게 나를 줄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큰일 나지. 수진은요, 만들었어. 이거를 만들었어. 누굴 위해? 날 위해. 오케이. 괜찮네. 4 잘 썼고. 삼형식으로 잘 썼죠? D. She got a new doll. 그녀는 새 인형을 가졌어. Over her daughter. 맞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널 위해 이 자리를 맡아놨어. 그치? 이 get도 누굴 향한 마음이야. 뭘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 얘도 뭐 써야 돼? For 써야 되죠. 자, 그 다음에 E. 나는 보여줬어. 누구한테요? 우리 엄마에게 나의 리포트 카드를. 이게 여기 왜 있어? 그치? 사람 자리, 대상 자리. 이렇게 자 썼죠. 앞에 전사 쓰면 안 되겠지. 자, D는요. 아빠는 만들었어.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셨어? 저녁을 만들어주셨어. 그치?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자리가 모든 뜻을 결정해. 그리고 그녀는 가리킨다. 수학을 가리킨다. 삼형식이죠, 당연히. 누구에게요? 중학교 학생들에게. 맞지? 이건 그냥 방향을 나타내면 돼, 그지? 방향. 그럼 맞네요. 그럼 답은 뭐예요? 뭐뭐 맞아? C하고 G만 맞는 거지. 요렇게 출제한다고. 자, 요렇게도 출제했어. 경기도에 있는 무슨 무슨 중학교. 무슨 중학교는 얘기하지 않을게. 왜? 얘기할 수 없잖아. 땡땡 돼 있으니까. 자, 승민이 생각해볼까? 들어갈 수 없는 단어. 딱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케빈인데 동사 자리고, 그리고 사람 명사를 뱉고,
대상 명사를 뱉었어. 맞죠? 그럼 사형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사형 동사. 그치? 여기에 사형 동사 쓸 수 없는 게 하나 있네. 어색한 게. 자, 1번 괜찮죠? 제인이한테 레드 로우즈, 빨간 장미를 보내줬다. 괜찮죠? 주었다. 괜찮죠? 제인이한테 빨간 장미를 줬다. 괜찮지? 구입해줬다. 사형 동사 될 수 있지? 사람에게 뭐를 구입해 주었다. 되죠? 쇼, 보여주다. 제인이한테 뭘 보여줬어? 빨간 장미를 보여줬다. 되지? 근데 이 플랜트는 뭐니? 플랜트에다가 이리 붙여서 과거 만든 건데. 무슨 뜻이야, 이거? 심다의 뜻이 있어, 동사로. 그치? 어, 우리 플랜트는 명사 자리에 가면 식물이야. 당연히 동사 자리에 가면 식물을 우리 심어요. 그치? 어, 심다의 뜻이 있어. 이렇게 나왔어서 시험에. 또, 보세요. 서울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서 나온 기출이야.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전인사. 빨리 얘기하세요. 0.5초 내에. 당연히 투지. 누구누구를 향한 마음이 없지? 전달. 방향만을 나타내죠? 투가 정답이 되겠지?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서 냈어. 빈칸에 차례로 들어갈 말. 첫 번째, 대답해보세요. My brother passed the ketchup. 패스는 건네다, 패스해주다야. 우리 공 패스해주다 할 때 그 패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건네주다의 뜻이 있어. 건네주었어. 당연히 삼형식을 썼죠? 뭐를? 이거를. 당연히 방향만을 나타내죠. 방향만을 나타내지. 누굴 향한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건네주는데 굳이 누굴 위한 마음을 쓸 필요는 없어. 자, 이거는 근데 외우셨지? 당연히 보자마자 뭐야? 뻔히? 이거 물어봤지? For. 괜찮아? 또! 폴리스, 아, 1% 뭐 쓴다고요? 그쵸? 주관식으로 했어, 이렇게.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내과 다른 거. 읽어보세요. 시작. 승민이, 너는 집중적으로 봐야지. 니네 학교, 니네 지금, 니네 시험이야, 니네 시험. 시험 나오는 거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 잘 정리해서 니 거로 만들어야 돼. 그치? 나머지 2번, teach. 3번 센트, 4번 쇼, 보여주고, 방향이지? 랜드는 빌려주는 거야. 빌려주고 돈을 그냥 던지는, 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우기면 안 돼, 완전히. 돈 빌려주는 거는 누굴 위한 마음이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 당연히 근데 메이크, 메이드는 누굴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 어, 이걸 이해한 다음에 거기는 동사 싹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몇 개 안 되는 동사. 그럼 절대 틀리잖아. 그럼 얘만 for고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쓰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지. 괜찮나? 자, 어법상 어색한 거. 경기도에 있는 또 어느 중학교에서 출제했어. 보세요. 뭐가 어색한지. 이거? 5번. 5번부터 갑니다. 자, 우리 텔은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3형식으로도 쓰이고 4형식도 있고 5형식도 있어. 기억나죠? 응? 여러분들 봐라. 자, 나는 말했어. X에게 뭐 하라고 말했어. 그치?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했어. 이거 돼, 안 돼? 5형식까지도 쓰죠? 물론 3형식, 4형식도 있고. 자리 보세요. 사람 뱉고, 대상 뱉었어. 전형적인 4형식이죠. 우리말에 주다의 사운드가 들어가고.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었어? 뭐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4형식이지. 네. 틀리는 거야, 너. 큰일 나. 딱 직관적으로 보셔야겠죠. 영어는 자리. 하, 자리를 그렇게 강조한다, 그지? 그렇게. 일단 문법은 맞아. 왜? 명사 두 개 썼으니까, 그죠? 명사 한 개에 명사 두 개 썼으니까. 맞지? 네. 그러면 보여주었어? 그녀의 아빠에게 뭐를? 사진 하나를. 어색해? 아니요. 아니, 왜냐면 정신사고 없잖아요. 응? 쟤네 왜 써? 저요? 여기 지금 누구야? 사람 자리 썼잖아. 아... 목적어 하나. 그지? 4번.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대상 썼잖아. 4번. 아, 4번. 전사 필요 없죠. 4번. 4번 틀렸네. 왜? 네. 3형식으로 끝났죠. 주는 건 그냥 방향을 나타내. 아우, 이렇게 기침이 나. 아, 여기까지. 아우.
이건 지금 4주째 아니야? 4주째 이거? 기침 나고. 감기가요? 지금도 계속 기침하잖아. 뭐라고? 자, 갑니다. 자, 센트 보내줬어. 보세요. 대상 먼저 뱉었고 사람 자리 앞에다가 뭘 뱉어야 돼요? 그렇지. 전사 씌워서, 그렇지. 중요 요소로 아닌 게 만들. 당연히 센트는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투 써야 돼. 맞아. 답은 4번이 되겠지. 자, 6번이야. 오늘 마지막 문제. 풀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객관식을 내기도 합니다. 문장 전환이 바르지 않은 거. 인천에 있는 중학교에서 냈어. 읽어보세요. 인간모를 친구들도 쭉 읽어보고 한번 답을 생각해보세요. 몇 번? 대단한데? 승미윤 영어 만점 받겠는데? 만점 받을 수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기 쟤네들도 지금 다 있어. 내가 가리켜서 예외적으로 한 명 정도만 뭐 80점 때 이렇게 뭐 나오기도 하지만 그 한 명을 제외하고는 만점 아니면 한 개 틀려. 나한테 배워서 지금 용문 캠퍼스 얘도 다 마찬가지고 만점 아니면 한 개 틀려. 지금 있는 애들 재학생들. 승민이들에서 만점 받을 거야. 실수해서 하나 틀리거나 너도 마찬가지로 실수해서 한두 개 틀리는 거야. 다 맞춰야 돼. 다 맞출 수 있어. 너들 시험에 나오는 것들 전부 다 내가 밝혀주고 전부 다 가르칠 거니까 대신 나만 잘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니네가 그걸 잘 받아들여서 공부하고 습득하고 기억하고 잘 머릿속에 담아놔야겠지. 그러니까 시험 때 자신 있게 보셔야겠죠. 자, 승민아 그럼 뭐가 틀렸니? 대답을 해야겠 거 아니야. 그렇지. Ask면 무조건 1%. 2가 아니라 4. 이렇게 시험 낸다니까. 이거는 이제 쉬운 거죠. 여기는 이제 한 7, 8점 대 애들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야. 이 정도까지는. 그지? 이런 것도 못 맞추면 이제 7, 80점도 안 나오는 거야. 영어 성적이. 여기까지. 응? 잠깐만. 이거 끄고.